3년 내내 반에서 중간 24등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입시험에서 반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아. 난리가 났죠. 학교에서 뭐 컨닝을 했니 뭐 어쩌니. 근데 나는 살기 위한 정말 몸부림이었어요. 이유는 탈울산. 일단은 무조건 서울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자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저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우울했어요. 난 내가 너무 불행해요. 근데 이렇게 불행한 게 누구 탓이에요? 아버지 탓이에요. 가만 생각해봤어요. 나의 소원은 뭐였지? 저는 어렸을 때 국문과 가가지고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는 게 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딱 결심했어요. 좋아, 그러면 나는 그러면 더 이상 대학 공부 안 해. 수업 시간에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 나는 안 들어. 나는 그냥 도서관에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을 거야. 국문과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도서관 사서 선생님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독상 수상자라고. 8명이 상을 받는데 제가 최우수상이에요. 제가 1등. 내가 물어봤어요. 1년 동안 몇 권을 읽었나요? 그랬더니 제가 울산 남부 시립도서관에서 1년 동안 200권의 책을 읽었대요. 저는 지금도 매년 200권 이상 책을 읽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20살에 나한테 지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독서량에 있어서만큼은. 읽었던 200권의 책 중에 엘빈 토플러 3부작이 있었어요. 엘빈 토플러 3부작에서 저자가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다가올 21세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올 것이다. 하나는 세계화, 또 하나는 정보화. 가만 생각해봤어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필요한 도구는 뭘까? 난 그게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세계화의 시대에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고 다닐 거고, 그리고 정보화의 시대에 최신 정보는 다 영어로 만들어져 나온단 말이죠.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통역이나 번역에 도움을 받지 않고도 최신 정보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동기부여가 이미 됐네요. 진짜 중요한 거죠. 그냥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동기부여를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성적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영어 3가요 D예요. 저 영어 정말 못했거든요. 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난 그러면 군대 있는 2년 동안 특기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난 그거를 영어라는 특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군대에 그 교회 있어요. 군대 안에도 교회 있거든요. 제가 가서 저는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된 성경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조그마한 그 포켓판 영한 대역 성경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들고 신병훈련소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영어 성경책을 이제 소리내어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책이 영어 공부 교재로는 그닥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초반에 봤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심지어 되게 어려워요. 옛날 고문 이렇게 옛날 쓰던 그런 그 회화 표현들 나오고. 그 제가 훈련소 나와서 이제 그 출퇴근하면서 이제 군복무 생활을 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공익근무요원 같은 단기 사병 방위병이라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회화책을 이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열 문장씩을 저는 외웁니다. 근데 이 열 문장을 따로따로 떨어진 문장이 아니에요. 주어진 하나의 회화 상황이 있어요. 하나의 회화 상황에서 ABAB 대화로 주거니 받거니 이어지는 문장을 외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자 이를테면 예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뭐 Sorry to keep you waiting. So where were we?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우리 뭐 하고 있었지? We need to fix the date for the next meeting. 다음 약속 날짜 잡아야 돼. When is the most convenient time for you? 언제가 제일 편한 시간이야? 이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되잖아요. 10개를 따로 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ABAB 회화 상황을 외우면 첫 문장이 있으면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이거 흐름이 있으니까.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영화 보고 있어. 무슨 영화 보는데? 이번에 톰 크루즈 나온 영화. 주거니 박거니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문장을 외우기 아주 쉽거든요. 아. 열 문장을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동안 딱 열 문장만 소리 내어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많은 양의 어떤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양을 내 것으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손바닥에 이렇게 조그마한 쪽지에 적어갑니다. 한글로 적어야 돼요. 한글로요? 한글로 적어야 돼요. 영어를 보고 영어를 떠올리는 거는 장기 기억이 아니에요. 그건 단기 기억이에요. 한글을 보고 영어 원문장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작이 말짱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20분간 반복해서 소리 내서 읽었기 때문에 한글을 보면 영어 문장이 떠올라요. 전날 했던 거에 오늘 새로 외운 거를 더하고 더하고 누적이에요. 이게 그 재테크에서 복리의 마법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우는 날이 와요. 저는 이게 와요. 공부는 되게 심플해요.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의 영역으로 옮겨 넣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이거를 이 모르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아는 것의 영역으로 옮겨 넣는 거고요. 이걸 가장 확실하게 하는 과정이 암기예요. 왜냐? 암기는 내가 한글 보고 떠오르면은 지혜의 영역, 아는 영역으로 온 거예요. 안 떠오르면은 아직은 미지의 영역, 무지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꾸준히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하루에 몇 문장씩 계속 옮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계속 확인을 하고 언젠가는. 자, 공부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과연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어디에 나갔냐면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에 나갔어요. 와. 상장을 제가 지금도 이 상장 집에 가지고 있는데요. 자원공학과 학생이. 그러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영어 D 플러스를 받던 학생이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복학하고 3학년 때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에 나가서 2등상 탔거든요. 사람들이 영어 회화를 할 때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을 하려고 할 때 단어를 떠올리고 문법에 따라서 조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말 안 나와요.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시험을 보면서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은.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은. 네. 이거를 우리가 10년 넘게 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내가 영어 하려고 하면 이것이 문법에 맞나? 단어가 이게 맞나?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또 틀릴까봐 그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일단 외운 문장으로 말꼬를 트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실은 언어를 공부할 때 항상 수동형으로 공부를 해요. 수동형으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독해를 보죠. 청취를 봐요. 그러니까 남이 써놓은 문장을 보고 이해도를 평가를 받거나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력을 평가를 받았죠. 내가 한 번도 내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표현 언어가 아니고 수용 언어 그렇죠. 위주로. 수동형으로 우리는 영어를 받아들여 놓고는 능동적으로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 놓고 영어하라 그러면 잘 안 되니까 나는 언어에는 소질이 없나 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미국 사람 중에 죄송해요. 저는 영어에 소질이 없어서 영어를 못해요 라고 한 사람 있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잉글리시 못해요. 없잖아요. 저는 언어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방법을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문장을 외우면 돼요. 20대 때 영어 공부를 이 방법으로 하고 나서 어떤 언어든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또 너무 재밌죠. 그럼요. 전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에반게리온이라는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끝까지 봤습니다. 저도 영화 개봉할 때 제가 일본 도쿄에 가서 그 영화 극장 가서 봤단 말이에요. 보면서 내가 이걸 알아만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했었고 난 오늘부터 일본어 공부하겠어 라고 하면 난 그게 되거든요.
전 지금은 제가 이제 그 1년 그러니까 짝수 달마다 여행 다니거든요. 네. 지난 4월에 제가 규슈 올레길 걸으러 갔어요. 일본에. 저 가면은 일본 그 여행할 때 옛날에 외운 책들이 다 떠올라요. 스미마셍 병인나이데 게타이데고 치카와나이데 구다사이. 의료기기니 에쿄가 아루 카모시레마센. 정말 외워진 그대로. 이소이데 연락 시나케레바 나리마센 노데. 소레데시타라 고슈데고 치카테 구다사이. 스고. 이제 스고. 미혼고 조즈 데스네. 하이. 하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그 이제 중국어도 전 책 한 권 통째로 다 외워요. 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가끔씩 공항 가면은 이렇게 중국에서 단체 여행자 올 때 그 가이드가 이렇게 팻말 들고 서 있어요. 꽝린 꽝린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그거 보면 갑자기 중국어 책에서 외운 문장들이 쫙 줄줄이 나옵니다. 아, 그 대화 갑자기. 예. 환민 꽝린 니냐오셔머 워야오 핑고 도샤오 체니진 쌍화요이진 탈거일러 단시웨이따오부초 린창창 그럼 또 스고이. 근데 이게 사실 영어 공부는 제가 애랑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영어보다는 일본어를 좀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일본어 또 하십니까? 아니 잘은 못하고 그냥 해외에 이제 전지훈련을 가다 보니까 아, 10년 넘게 그쵸 그쵸 오키나와로 네, 가지 않았어요? 항상 갈 때는 내가 내년에 올 때는 꼭 일본말을 배워서 택시 탈 때 얘기하고 할 거야. 매년 똑같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서 영어 말고도 일본어로 이렇게 아, 하는 것도 예.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같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본어나 중국어 공부해 보시라고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 봐요. 우리 나이 들어서 미국 여행 가기 쉽지 않아요. 나이 70에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허리 아파요. 근데요 2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오키나와 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전지훈련 다니면서 오키나와 너무 겨울에 가기에 너무 좋은 곳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아버지 모시고 제가 오키나와 2주간 여행 갔다 왔었거든요. 가서 막 후루자마미 그 해변에서 막 스노클링하고 저는 그때 했던 생각은 뭐냐면 물론 이게 영어를 이미 했으니까 제가 일본어 중국어를 한 거예요. 영어를 해보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졌는지를 알고 나니까 영어를 하고 나서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일본어를 하면은 아주 가까운 곳이 훨씬 더 친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공부하면서 일본 중국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100세 시대예요. 우리는 꾸준히 배워야 되고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워야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일본은 앞으로 동북아 어떤 지역 정세에 있어서 한국과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마치 지금 유럽연합에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프랑스와 독일이 2차 대전 때는 서로 적이었고 점령국이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리더들이잖아요. 한국 저는 이제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어 공부하고 일본 여행 다니면은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무엇보다 제가 일본어 공부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우리 그 둘째 딸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여행을 갔어요. 네. 열흘 동안 테마파크 투어를 한 거예요.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쫙 다 데리고 다니면서 왔다시 와네. 아, 니혼고 마다 했다 됐어도 아, 나랏다 도코로 아리마스카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딸이 옆에서 우리 아빠 약간 이웃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일본어 공부하면 귀멸의 칼날 주인공이 어느 순간 내한테 말하는 그렇지. 진짜 장어같이 단지로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다이아몬드 에이스 해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를 잘하잖아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확 늘어나요. 맞아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옛날에 영화를 보러 가면요 자막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옆에. 여기 옆에. 그렇죠. 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너무 어린 분들인데. 옆에 처음에 어, 왜 나 기억하지? 맞아요. 처음에는 오른쪽에 세로 쓰기로 있었어요. 네.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자 이게 옛날엔 극장에 가면요 앞사람 머리에 화면 아랫부분이 다 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아래에다가 배치하면 앞사람 머리에 가려가지고 자막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에 제가 영화를 본다는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 얼굴은 못 봐요. 계속 얘가 뭔 얘기하고 있나 뭔 얘기 이 자막을 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 속 여배우가 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는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난 이게 갑자기 어? 내 지금 오른쪽 자막을 안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리네? 야, 그 쾌감. 이 쾌감. 아. 어느 날 내가 봤더니
이 여배우가 나하고 눈을 막 그리고 난 더 이상 자막을 안 보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와요. 내 삶의 어떤 그 성취인데 이 성취가 뇌에서 일어난 거예요. 20대 이걸 해보잖아요. 평생을 가는 자산이 됩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what이나 how가 아니라 why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한다 그러면은 저한테 what, 어떤 교재를 가지고 how,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되나요?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아까 우리 경환쌤이 동기부여 얘기하셨잖아요. 네. why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내가 왜 영어를 잘하고 싶은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 인욱 씨는 실제로 네.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영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학부모로서 높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영어를 시키고 있는데 네. 와이프가 이제 서울 가면은 영어 공부를 제가 시켜야 돼요. 똑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시키라는 거지? 좋다. 얘기해 드릴게요. 정민욱 선수가 열심히 영어 교육을 집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본인이 즐기셔야 돼요. 저는 지금 같이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좋은 자세예요. 네가 영어가 늘지 안 늘지 나는 모르겠어. 근데 나는 너에게 영어 책을, 영어 동화책,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덕분에 내가 요즘 영어를 좀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나 어쩌면 나중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코치로 내가 갈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게 습관이 되냐면 즐거운 활동은 습관이 돼요. 근데 즐겁지 않고 내가 이걸 하면서 억지로 하고 있어. 나 이거 괴로워. 나는 힘들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150에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가 내가 왜 영어까지 굳이 해야 되는 거야. 난 당장 메이저리그 아직은 갈 생각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습관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은 사실은 영어를 재미나게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아요. 많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이것만 선생님이 생각하시면 아이랑 영어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애가 늘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다예요. 내가 이만큼을 시켰는데 너 요거밖에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저는 또 그건 있어요. 원래부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잘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바라고 그냥 좀 약간 자신 있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조기 교육 반대론자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 아무리 비싼 돈 들여서 시켜도 영어 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적의식이 생기기 전에 하기에는 좀 아이들은 영어를 왜 잘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엄마 아빠들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때 대학교 때 영어를 잘했으면 교환학생 갔을 텐데 우리 애기 아빠가 영어를 잘했으면 해외 그때 무슨 파견 나가고 네. 주재원 나갔을 텐데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늘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하는 게 뭐냐? 폭력적으로 why, 왜를 만들어줍니다. 영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영어 캠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보내버리면 돼요. 자, 그럼 거기 가서는 오늘 점심은 12시에 먹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 다 영어로 얘기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들어야 돼.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폭력적으로 why를 만들어주고요. 근데 이 동기부여는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금세 사라지죠. 그래서 한국말 하면 되니까. 환경이 또. 네. 중고등학교 진로특강 가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삶이 힘들 거다. 이유는 수능이 너무 잔인한 시험이라서 그렇다. 수능은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수능은 한 과목이라도 뭐가 좀 이렇게 등급이 떨어지면 걔 때문에 맞아요. 좋은 대학을 맞아요. 못 가요. 네. 이제는 이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수능이 너무 잔인한 시험,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딱 하나만 정해라. 내 인생에서 난 요거 하나만 내가 열심히 하겠어. 나는 그게 독서였다. 처음부터 영어가 아니었어요. 나는 책은 나는 미친 듯이 한번 읽어볼 거야. 쉬우니까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라? 앞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오네? 그럼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영어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도 괜찮아. 아니, 잘하면 좋겠지. 하지만 뜻대로 안 되니까. 수능은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뜻대로 안 됐을 때 좋은 대학에 못 가거나 원하던 학과에 못 가도 돼. 나처럼 스무 살 이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딱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해. 자, 그리고 여기에 목표를 정할 때 절대로 상대적 목표를 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 목표는 뭐냐면 우리 과에서 내가 몇 등 과 하겠다. 수석을 하겠어. 이건 상대적 목표예요. 그렇죠. 자, 내가 70명 중에서 1등을 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열심히 한 애가 한 명만 있어도 그 꿈은 이룰 수가 없죠. 1년에 책 200권을 읽겠어. 나는 오늘 하루 책 50페이지를 읽겠어. 나는 오늘 영어 문장 10문장을 외우겠어. 이거는 절대적 목표예요. 절대적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 혼자만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건 내가 그냥 의지력이 부족했던 거죠. 괜찮아요. 의지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 오늘 못한 거는 내일에 나에게 양보하면 돼. 내일 다시 하면 돼. 계속 내일이 모레가 되고 글피가 되고 이럴 때도 아니 어제 나 왜 그랬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학부모 강연 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주문을 하지 마라. 이랬더니 초등생 아이에게 야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부, 잠자한 이부자리는 네가 좀 개나. 아이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헷갈려요. 제가 어딘가에 조그맣게 날짜 딱 정해서 침대 정리 1일 하고 이렇게 날짜 딱 정해놓고 표시를 해요. 오늘자 뭐 8월 12일 딱 해놓고 그날부터 100일 동안은 딱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 개를 얘기하면 애들은 뭐야 다 하나만 다 하다보니까 힘드니까 아예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100일 동안만큼은. 그러다가 달력을 보면 왜 언제가 100일째 되는 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내가 100일이라 그러냐면 제가 영어책 외울 때도 그렇거든요. 100일 동안은 꾸준히 싫어도 해요. 귀찮아도 하면은 습관이 돼요.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돼요. 책에서도 본 것 같아요. No. 60일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때까지 하면 습관 생기고 뇌가 적응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이제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왜 얘기를 드리냐면 어느 순간 아이가 느껴요. 아침에 침대 정리를 했더니 하루 종일 기분이 좋네. 향원님이 그랬잖아요. 3일째가 돼도 안 하고 4일째 내일에 나를 미뤄는데 계속 100일이 됐을 때 어느 순간 딱 깨달아요. 그래도 여전히 안 하고 있네. 자 그러면 그거는 접는 겁니다. 뭐냐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침대 정리는 하기 싫은 애인 거예요. 아니 뭔가 얘하고 안 맞는 뭔가가 있나 보죠. 밥 먹고 나면 그래서 네가 정리했으면 좋겠어 로 100일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뭐가 좋으냐면요 인생에 겁이 없어져요. 인생에 겁이 없어져요. 나는 뭐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예능 프로그램도 해보고 제가 생각해봐요. 광산학과 나왔어요. 근데 저는 동시통역사 해봤고요. 그 전에 영업사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예능 PD, 드라마 PD, 책 쓰고 작가도 하고 지금은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 온 교수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전 딱 하나예요. 20대 때부터 소소한 도전을 하나하나 해보고 성취하는 즐거움을 맛봤기 때문이죠. 도전하고 그 도전 끝에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저는 알게 된 거죠.